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형입니다. 6, 7, 8월 그리고 전체적인 기간을 봤을 때 어떠한 게임이 좀 할만한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임부터 다섯 번째 게임까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게임은 뭐 제가 즐겨하고 있는 원피스 바운티 러쉬입니다. 자, 원피스 바운티 러쉬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일단 현존하는 모바일 원피스 게임 중에 일단 바운티 러쉬만한 게임이 없고요. 이게 이제 격투를 하면서 이제 깃발을 어느 팀이 많이 뽑느냐 이제 이러한 느낌의 게임인데, 일단은 액션이 잘 구현이 되어 있고 깃발 뽑기 게임이다 보니까 조금 게임성 자체는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리그를 돌릴 때 이제 친구를 초대해서 리그를 같이 돌릴 수 있거든요. 요게 일단은 조금 더 캐주얼하게 조금 편안하게 게임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올렸다고 생각이 되고, 요번에 출시한 요 로브루치, 이제 각성형 로브루치가 캐릭터가 굉장히 잘 뽑혔어요. 다른 캐릭터보다는 훨씬 더 플레이하기 재밌게 되게 잘 뽑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캐릭터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출시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봤을 때는 굉장히 게임성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과금, 엄청난 과금성은 이제 치명적인 단점으로 보이고, 게임 자체는 깃발을 뽑는 게임이에요. 깃발이 이제 포인트가 다섯 개가 있고, 어떤 팀이 깃발을 많이 뽑냐, 그래서 요 깃발을 뽑는 그 형태 안에서 이제 격투를 하면서 깃발을 빨리 뽑고 많이 뽑고 요렇게 하는 게임인데, 일단은 원작 재현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원작이 앞으로 갈수록 이 게임이 그 캐릭터 템포를 맞춰가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원피스 바운티 러쉬는 원피스 팬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이고, 우리나라에선 인기가 없지만 이제 외국에서 해외에서는 인기가 있는 게임이다 라고 원피스 바운티 러쉬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피스 바운티 러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봐주시면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조금 더 정확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추천해드리는 두 번째 게임은 메탈 슬러그 각성인데요. 이게 런앤건 스타일의 게임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 다운로드도 100만 건 이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90년대 추억의 메탈 슬러그의 감성, 그리고 해보거나 여기 추억이 진하게 남겨져 있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리는 게임이고, 이게 고트 그래픽이 아니고 3D 그래픽으로 나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즘 게임의 기술력이 많이 첨가된 그런 게임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지금 평가를 보면 좀 갈리는 감이 있기는 한데, 저는 원작 재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캐릭터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고 다양한 무기를 써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 장점인 게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게임 분위기 자체가 이제 뭐 저희가 오락실에서 하던 메탈 슬러그는 일방형 게임이었다고 하면은 요거는 굉장히 캐주얼해요. 다양한 모드들도 많고 친구랑 보스를 잡을 수도 있고 이런 게임의 모드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메탈 슬러그를 원작 재현을 정말 잘 했고 다양한 캐릭터로 다양한 무기로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조금 아재 감성 남아있으신 분들은 메탈 슬러그는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 자체가 사실은 모바일 게임 하나를 진득하게는 못해요. 근데 메탈 슬러그는 그래도 제가 시간이 날 때 짬짬이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킬링타임으로 굉장히 좋은 게임이죠. 네, 그런 게임으로 메탈 슬러그 각성 추천드립니다. 과금 요소는 있지만 게임성 자체는 괜찮다, 메탈 슬러그가 잘 재현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것도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쿠키런 모험의탑인데요. 제 다운로드가 그래도 100만 건이 넘어간 그런 게임이고, 뭐 앱스토어 평점이 3.4점이네요 조금 떨어지네요. 자, 2024년 6월 26일에 공개된 게임이죠. 쿠키런 킹덤 이후 3년 만에 공개된 게임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쿠키런 모험의 탑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사실은 매출권에도 없고 인기순위권에도 없으나 친구랑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이제 여기 스테이지를 밀 때도 친구 초대해가지고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캐주얼한 게임이어서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게임성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게 제가 나왔을 때 한 1-2주 정도 이제 정신없이 달리면서 게임을 해봤는데 뭔가 질리는 부분이 있다, 앱스토어가 3.4점인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장점은 그래도 운영진 분들이 이제 실방을 키면서 적극적으로 피드백하고 소통하고 유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연속성과 지속성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보이는 게임이 아닌가. 근데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추천을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쿠키런 모험의 탑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멀티플레이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 게임이다 라고 추천드립니다. 다음 추천드리는 게임은 명조 워더링 웨이브인데요. 구글 플레이에 3.8점, 앱스토어에 3.9점, 오픈월드 액션 RPG 게임이고 다운로드는 500만이 넘어가는 게임입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액션, 그래픽 이쪽 부분에서는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과금성을 어느 정도 또 갖고 있는 부분은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플레이를 하면 이게 이제 모바일도 되고 PC도 호환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플레이를 해보면 저는 액션감이 좋아서 계속 손이 가는 게임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제가 이제 광고로도 해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플레이를 좀 해봤지만 게임성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근데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서 어지러운 감은 있지만 일단은 전투하는 부분이나 게임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괜찮은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뽑기 시스템에서 생각보다 이제 확률이 조금 좀 극악이기는 하죠. 내가 갖고 싶은 캐릭터를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명조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이제 인기도나 그리고 이제 매출도나 이런 순위들을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이런 걸 보면은 아직 이 전반적인 게임성이나 그리고 화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져가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픽적인 부분, 전투적인 부분, 게임 운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게임이 명조 워더링 웨이브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매출 순위나 인기 순위에서도 이제 차트인을 하거나 뭐 차트 아웃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뭐 찍먹해보는 정도는 괜찮고, 그리고 과금 없이 깔끔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길게 보시고 할 만한 게임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임이 명조 워더링 웨이브입니다. 2분기에 나온 게임 중에서는 좀 괜찮은 게임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게임은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는 게임이에요. 유튜버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임이고, 사실 게임이 인기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는 게임 제목을 유튜브에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최신 영상이 맞냐 적냐 이걸로 이제 어느 정도 이 게임의 화제성을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 이 게임이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4.7점, 앱스토어에서 4.8점, SRPG 게임이고요. 다운로드는 10만 정도 있는 게임인데, 이제 2024년도 XD 엔터테인먼트에서 출시한 SRPG 게임이고, 도트 그래픽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고전 턴제 게임을 즐겼던 유저들이 향수를 느끼고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최대 5명까지 캐릭터를 팀으로 편성하고 플레이하며 맵의 오브젝트를 통한 공격이나 지형, 보, 저차에 의한 데미지 차이, 적의 측면 후방 공격에 따른 추가 데미지 등 고전 SRPG적 요소가 많이 들어간 게임이에요. 게임 자체 분위기나 아트 등이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산형 게임에 질린 유저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게임이고, 과금 유도가 거의 없네요. 그래서 전설 영웅을 수월하게 수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옛날 향수가 있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스로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시면 이런 게임 유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창 이제 이 방치형 RPG가 이제 자동형 방치형 RPG가 유행인데, 요것보다 더 이제 향수를 자극하고 이제 예전 유저들이 다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게임으로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을 해봅니다. 유튜버들에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꾸준히 실시간 방송이나 영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만큼 게임성은 따라오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게임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 복잡한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취향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5가지의 게임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한번 제가 추천해드린 게임을 뭐 유튜브나 가볍게 블로그로 정보 찾아보셔서 한번쯤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